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비, 양념갈비랑 미역국 먹방입니다. 이 먹방이 제일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먹으면서 하니까 뇌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니까 뭔가 말하기도 편해지는 것 이렇게 먹을수록 뭔가 영양소가 공급됩니다. 말하기도 힘이 나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되고 그래. 너무 그런가? 비약인가? 갈비. 갈비 먹고 또 힘내야지. 김치에 양념갈비, 양념이 묻은 이 달콤한 양념, 고기 양념하고 그다음에 이 미역국에 이 미역 해산물의 이 비릿함이랄까? 해산물 이 향이 갈비도 맛있지만, 진짜 제일 먹는 게더 맛있다. 양념갈비에 김치에 미역국인데, 미역국은 거의 다 먹었어. 양념갈비 익는 동안. 국물밖에 없는데, 거의 뭐 이까심으로 다 먹었어. 아이. 갈비도, 아유. 뜨거워. 뜨거운데. 물맛하다. 맛있지? 양념갈비도. 토마토 사가지고, 청양고추 썰어놓고, 파놓고, 마늘 좀더 넣고, 그리고 간을 넣고. 편하다, 혼자 자면. 김치하고 같이 굽어서 그러지. 먹을 때 고춧가루 먹을 거리가 끌끌거리네. 아우, 뜨거워서 뼈 지릴 때 이거 막국 먹을 때 뼈를 만지잖아. 이거 뜨거워. 갈비살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갈비살만 먹는 사람도 있어. 좀 쫄깃하죠. 좀 맛있나. 그래서 뭘 해주시더라고, 누가. 아침에 예쁜 거 하고 하라고. 근데 항상 이 아침을 들고 다녀. 가방에, 이상. 어디 가서 고기 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가방에 있는 거 내가 한번 꺼내봤어. 막히더라고. 나도 이게 전기그릇 쓰다 보니까 이게 막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나는 김치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 끊어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길게 찢어 먹어. 길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묵은지에 묵은지 씻어가지고 묵은지에 그 먹고 밥 말아 먹 밥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멸치 액젓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쌈싸 먹잖아. 참 맛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 김치를 이렇게 찢어 먹는 거 좋아해. 김치 이렇게 찢어 먹어. 근데 너무 그러니까 굽어 먹지 이렇게. 뼈가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혀놔야겠다. 지게가 너무 뜨겁다. 뼈가 뼈가 너무 뜨거워서 휴지로 접어야겠다. 너무 뜨거워서 뼈가 키친타올로 좀 접어야겠다. 뼈가 너무 뜨거워. 고기 먹고 김치 먹고 김치도 사 먹어. 사 먹는데 맛있더라고. 맛있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사먹어야 돼. 그래서 경계 지수가 높아. 좋은 거 사먹으려면 경계 지수가 높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좋은 거 못 사먹고 그냥 먹고 싶은데 싼 거 골라갖고 사먹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먹으니까 경계 지수가 높은 편이야. 예전에 그, 내, 그거, 동영상을 올린 걸 봤거든? 솔직히 초보때는 엉망이잖아. 엉망이고, 나는 컴맹이고, 기계치고 하니까. 그래, 꾸역꾸역 알리고 싶어서, 이제 기록하고 싶어서 영상 올리잖아. 올린 거 보면, 아, 그때 그 심정도 알 수 있고, 예전 이맘때야. 11월달부터 촛불집회부터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아. 이맘때야. 거의 1년 다 돼가.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9월달에 부산 타운홀 미팅, 부산에 왔거든. 타운홀 미팅에. 그때 당원들이 중요하다면서 말한 게 있어. 나 그때 내가 영상을 나는 그때 유튜브 할 생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이재명 당대표만 찍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짧게 찍은 거지. 그래갖고 그거 찍고 나서 그때 내가 정치타파라는 분이 나를 걸크러시라고 부산 걸크러시라고 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건의하는 걸 찍어줬어. 그때 내가 그 뭐 홈페이지 바꿔야 된다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막 말했거든. 그걸 찍어준 거야. 나만 있겠다 해갖고 따로 동영상으로. 나는 그게 그때도 동영상 편집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 이게 복잡한 복잡다 하나만 일인 줄 몰랐어. 근데 나만 이렇게
탁 이렇게 한 콘텐츠로 만들어서 동영상 만들어준 거 보니까 그 정치 타파라는 분이 그만큼 이제 이재명 당대표한테 내가 건의한 게 어떤 콘텐츠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민주당의 홈피가 또 바뀌기도 했어. 또. 바뀌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잖아. 홈피 많이 바뀌었잖아. 예전에 비해. 그 1년 만에 그리고 당원과 소통하면서 당원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바꾸고 당원을 갖다가 얼마나 1년 만에 당원 권리가 높아졌어.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얼마나 당원 권리가 높아졌어. 그거는 확실하잖아. 문재인 당대표 때나 저기 이낙연 때 당원권하고는 천지 차이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건 인정해야지. 그것만도 혁신이잖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한 조직, 이 250만 당원이 있는 조직을 움직인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 홈피 바꾸는데도 1년 걸렸잖아. 우리 같으면, 개인 같으면, 막 홈피 바꿔서 일주일 만에 확 바꾸겠지만, 저분들은 한 조직이 250만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1년 걸리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치타파라는 분이 하고, 또 SNS, 내가 올라갔어. 올라간 거 보고, 이 유튜브가 더 파급력이 크겠다. 나는 그때까지는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나, 또는 SNS, 저기, 페북? 페북에 나도 직구 패치 많아. 10년 넘게 해서. 트칭? 이런 위주로 이렇게 SNS를 하고 있었지. 카페 위주로.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유튜브 시대다. 이제 동영상 시대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다. 나도. 기대치지만, 큰 맨이지만. 그 뒤로 이제, 촛불 집회도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면 윤석열 탄핵이 너무 절실했으니까. 부산 촛불 집회 근데 한번 참여해보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불쌍한 거야. 너무 사람도 없고, 너무 좀 적고, 또 안 알려지고, 홍보도 안 됐고. 또 홍보하려는 이 사람들만의 이런 외부로 홍보하려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라도 좀 알려주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촛불 집회를 갔다가 내가 동영상 엄청 올렸어. 그거 말 거야. 작년 때부터 그냥 부산 촛불 집회 엄청 올렸어. 그것도 그 뭐 길면 안 본다 싶어서 다닐 것으로 억수로 냈다는 내 딸은 엄청 올리고, 그 다음에 부산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촛불 시민이 영웅이다. 막 이분들이 독립투사다. 이분들을 기록해야 된다. 나는 항상 기록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이 있거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의병처럼, 우리 옛날에 그 독립투사 의병 이 사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조그만 기록이라도 남겨야 된다. 내가 본 거는 남겨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글 쓴 사람 된다서 그런가 봐. 메모해야 된다. 글 남겨야 된다. 내가 본 거, 기억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촛불 집회 사람들을 남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촛불 집회 참가할 초기에는 얼굴을 가리려고 이제 얼굴을 안 드러낼 생각이었어. 왜냐면 내 주위에 전부 이직이야. 혹시라도 내 얼굴이 드러나면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했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전부 이직이니까. 전부 이직이야. 그 당시에는. 그리고, 자아를 좀, 뭐라면, 안 그래도 빨갱이라 하고 간첩이라 하는데, 불순분자라고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긴 했어. 그 당시에는. 그런데, 계속 참여할수록, 또는, 그땐 또 윤석열이 정치 초반이니까, 그래서 뭐 나쁘게 한 것도, 드러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윤석열이 정치도 안 했는데 저리 해산는 일할까봐 이제 얼굴 안 드러냈지. 근데 1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거야. 바뀌었어. 완전히. 윤석열이 완전 엉망이잖아. 정치가 지금 완전히 경제성장률이 1.4 그 6.25 때 이후로 처음이라며 이렇게 내려간 게 코로나 때보다 더 낫고, 그거는 뭐 비교 못하고, 6.25 때 이후로 처음 이런 경제 성장률. 엉망이라며. 그래갖고,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F학점 경제에 대해서, 보수는 항상 경제를
잘한다고 막 자화자찬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애파점이라고 말할 정도잖아, 조중동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주변 이직들도 어느 정도 촛불집회 나간다 하면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 저거 이제 빨갱이 빨갱이라는 것들은 그구들이야, 그구들. 이제 쪼란 것들이지. 이 애들이 사격이 더 크지 못잖아. 이제 쪼란 것들. 근데 주변 노인들 반응은 뭐 그런 데 나간다 하면 이제 뭐 얼굴 들기도 상관없는 거야, 이제는. 촛불집회 나간다 해갖고 뭐 그렇게 뭐 불순물자 취급 이제 못해, 저거가. 윤석열 하는 게 있는데 저거가 못 나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내가 이렇게 유튜브 한 지도 거의 1년 다 돼가, 본격적으로 한 지는. 그래서 카메라 새로가 강의를 시작했네, 내가. 거의. 그때도 사실은 선거철에 영상을 몇 개씩 올렸어. 이재명이 부산에 변성한 지원 뉴스 올 때. 그때는 유튜버가 아니었지만 그냥 영상 올리는 느낌으로 올린 거지. 근데 이게 촛불 집회 올리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 많이 힘들고 거의 자원봉사하는 생각으로 엄청 편집하고 돌아다니고 또내 나같지 않은 일상을 1년 동안 산것 같아. 그렇다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주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되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또 이런 정치 이야기 듣고, 이런 저런 정치 높은 상위,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밑거름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배울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참 충만해졌달까? 그게 참 좋아진 것 같아.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좀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시간 비용이라든지 나의 노동력이라든지 많이 들였지. 근데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 내가 서예를 배울 때도 그 정도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시간, 내가 할애할 시간, 그다음 비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 터득물 같은 거는 그렇게 순환하는 거야.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 거지. 그래서 꼭 이제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 경제적 이제 경제적으로 인풋하면 경제적으로 아웃풋 해야 된다 이런 게 논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아웃풋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본주의 논리에 이렇게 주입된 논리에 세뇌되어 있어서 항상 경제적으로 인풋하면 뭔가 경제적으로 아웃풋돼야지 뭔가 내가 손해 덜본것 같고 그런데 꼭 뭐고 이 그런 것보다는 뭔가 아웃풋된 게 있을 거야. 즐거움, 행복감, 기쁨, 보람, 긍지. 아웃풋된 게 많을 거야. 내가 후원하는 만큼. 내가 어디에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내가 자원봉사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좀 많이 배려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 이 세상은 공짜가 없거든. 내가 공짜로 주는 것도 없어, 무조건. 내가 그 공짜로 받는 것도 없지만, 내가 공짜로 주는 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생각, 자득 자기한테 돌아온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그 사람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악과 선업 선과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지난 1년 그렇게 내가 영상을 몇개 올렸는 줄 알아? 1년도 안 됐는데? 젠파란 제일 위에 동영상 1900개다. 1900개야. 1년도 안 됐는데.
365 나눠봐. 1900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게. 1900. 빨리빨리 계산기 두드려봐. 1900 나누기 365는 하루에 5.2개씩. 일요일도 안 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다른 사람 쉬는데 나도 안 쉬고 이제 하루에 5.2개씩 올렸단 거야. 뭐? 아깝지 않다고 해놓고 아까워서 죽을 표정이라고? 조금 그렇네. 이럴 때, 이럴 때 고기를 씹어줘야지. 고기 먹을 땐 김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김치도 구워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개시민들은 일만 잘할 거야. 서로 개시민이 개시민한테 서로 힘이 된다. 우리가 지난 저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봤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안 봤나. 정치인은 믿을 게 못하고 개시민한테 힘이 된다. 결국엔 그래요. 그러니까 개시민이 또 혁신적인 정치인을 키우더라. 이거 이재명과 같은 또 다른 혁신적인 정치인을 이끌어내잖아. 개시민이 결국엔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바른 길로. 그러니까 우리 개시민들 힘내요. 고기 먹고. 쟁파랑 고기 먹고 힘낼게. 고기하고 김치 먹고. 김치도 손으로 몰았고. 손 깨끗하게 씻었거든. 그러네. 손 깨끗하게 씻었거든. 조금. 이 선물해 주신 분도 있지다 있지. 나한테 찍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는 그런 노인네들, 또 우리 주변에 사는 이 설명한 사람도 많아. 이거 하시는 분도, 봉사하는 분도 있어. 잘못된 정부가 그래 이 직으로 이끄는 거라. 공산당, 뭐 교회에서 들은 공산당, 뭐 이런 잘못된 정보. 그분이 내를 이거 선물하면서 내를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물하겠나? 아니잖아. 그분은 내를 엄청 착하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하면서 주었으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젠파랑 같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게 그분이 뒤야. 나도 어떻게 노인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거 주신 분들처럼 교양 있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이다고. 정치색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정치 크게 뭐 보통 삶을 살 때는 인격적으로 나쁘거나 좀 남한테 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워. 이 조중동 언론의 이 세뇌 작업, 좀 가짜뉴스 이게 막 악마화, 프레임화에 휩쓸린 거야. 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느낀다. 이거 주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서예 이거 배울 때도 서예 배우던 이 같이 배우던 내 동기들은 다 이질이었어. 거의 다.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 교양 있고 상류층에. 약간의 이 상류층이지. 부자집 마님들.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공산당이라는 이재명 욕하고 이재명 빨갱이 이재명 망한 이재명 뽑으면 망한다 이래 사면서 막 온갖 이재명에 대해서 조중동이 말하는 가짜뉴스 다 퍼뜨리고 이재명 대장동 이재명 뭐 어쩌고 이재명 백현동 이재명 뭐 대북 이러면서 막 그거 같아 교회에서 또 2차적으로 다 퍼뜨리고 목사들이 다 퍼뜨리고 막이 조직이 있는 기라 그게 문제인 기라 이 사람들이 이 찍이 나쁜 게 아니야. 1차 조중동 언론, 2차 교회, 보수 교회들, 목사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 일단 고기 한번더 씻고요. 네. 야, 개혁의 첫째 목표는 뭘까? 언론개혁. 언론개혁 막은 고민정 반성해라잉. 이낙연 반성해라잉. 오늘은 이만. 끝. 내가 언론개혁을 막아가 내가 유튜브로 나선 거 아니야. 응? 우린 유튜브 하면서 조금이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이 고민정 이낙연아. 오늘 이만할게. 먹방. 전파랑 구독자님들 좋아요 알지? 파이팅.